네, 이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신인 개그맨으로서. 자, 다시 개그맨. 자, 오늘 펼쳐질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죠? 예, 오늘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좀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신랑 후보들을 어머니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후보 하나가 아니라 후보 둘? 예. 근데 좀 개성이 아주 강한 그런 분들이 되겠죠? 네. 잠깐만, 개성이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훈 씨, 잘해줘야 돼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아주 큰 선물이 되게 될 텐데 기회가 됩니다. 네. 자, 돌아오십시오. 잘해야 될 텐데. 자, 드디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언니를 작품을 만드는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스태프 여러분들도 계시고 예. 막대한 제작비도 들었겠죠. 예. 네. 드디어 어머님하고 네, 언니가 오셨군요. 오셨어요. 어머님 꼭 소녀 같아요.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남자친구분들을 데리고 와서 예. 좀 보고 골라달라. 언제 사귀었니 너? 두세 명이라니. 너 그런 데 관심 없잖아. 나 좋다 그러구나. 자, 여러분들은 언니와 어머니의 아니, 표정에 좀 아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사귈 거야. 그래서 여기 오자 그런 거야?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엄마는 아니, 지금 정신없어요. 근데 두세 명을 한 번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 관심 없다. 그거 어떻게 만나기로 했대는데요. 만나 가야죠. 얘가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교양 있는 남자로서 네. 좀 약간 푼수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따지고 다 따지고? 그럼요. 이상훈 씨 약혼자로서? 예예.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신 있죠? 화이팅! 화이팅! 자, 들어가겠습니다. 당당한 저 모습. 여기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남자입니다. 네. 멀끔하게 생겼죠? 예, 저 유정우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상은이 언니고요. 어머니. 시켰을까요? 엄마 우유 드실래요? 주스. 네, 여기 저 오렌지 주스 두 잔 하고요. 나 콜라 마. 무슨 또 콜라 안 될 테니까. 주스 마셨나? 주스 마시니까. 아니 아저씨 지금 저희 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공유주잖아 콜라잖아. 이쪽은 지금 주스를 시켰잖아. 이러시면 되나. 주스인가? 아유 어떻게 그 방금 얘기한 걸 금방 까먹어요. 아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마시죠 뭐. 지금 이게 바꿔드린다고 합니까 이게. 그래 진짜. 아유 괜찮습니다. 사과하시고 바꿔다주세요. 아유 바쁜데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죄송합니다. 언니 봐요. 괜찮아요. 아유, 그냥 마실게요. 안 좋아요. 네, 됐어요. 빨리 사과 드리세요, 정중하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마실게요. 괜찮아요. 아니,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랬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아, 왜 그러세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엄마 표정 좀 봐. 뵙겠습니다. 예. 잘 가, 그럼 전화할게. 너 집에 일찍 들어가. 난... 다니지 말고.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 이게 우리 웬만하자. 이게 뭐니 오늘? 아니 이왕 나와준 거. 아 그만하자. 가자. 아니 안 돼. 이번에 누구? 이번에 가만있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동우 씨? 네.
이번에는요 제가 좀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님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때요? 아, 여성스러운 남자를 사위권으로 맞는 어머님의 기분 상상도 하기 싫은데.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갔다 올게 오빠. 나 무서운 사람 안 돼. 저기요. 나 몰라. 여기! 동호 같지? 안녕하세요. 전에 공항에서 한번 뵀죠? 예. 저희 신인 개그맨이니까 알아보시는 거예요. 신이에요. 아빠! 그냥 같이. 예. 근데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상 안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나요? 나중에... 괜찮았나 보죠? 예. 상훈이 결혼할 때쯤이요. 그때 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요.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어저께 파마했거든요. 머리 잘 나왔죠? 뭐 머리 잘 나왔죠? 잘 나왔어. 이뻐네. 아니 역시 개그를 하시는 분이라 참 재밌게 잘 하시는. 원래 얘가 얼마나 난 이래서 좋긴 좋아. 원래 성격이. 저기요. 네. 제가 오래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촬영도 있어갖고요. 네. 안녕하세요. 누님한테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지 잘 마셨습니다. 네. 드디어 두 번째 남자가 갔습니다. 자, 어머님과 언니의 표정. 너 뭐라고 하고 다녔길래 결혼 소리가 나와? 얘 너 너무했다. 너 왜 이러니 정말? 그냥 보래.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나 말고. 그럼 그쪽 나이에 맞춰서 너는 그냥 결혼하니? 어? 그리고 무슨 남자 그러니 파마가 잘 나왔냐? 아니 제 얘기 그런 거 좋아해. 파마. 아유 너도 참 보는 눈도 없다. 가자. 안 가는 거 좋아. 또 있어? 또 있어? 애 끼는 거 같은 소리 하네. 세 번째 남친. 도대체 입에다 뭘 달고 다니는 거야? 자, 맞춤봉 씨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저 아프리카 사람은 댄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 예,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럼 이름을 갈릴리 모쿠. 예, 갈릴리 모쿠. 마음에 들어요? 예. 잘해야 돼요? 예. 정말 실감 납니다. 아프리카. 자, 올라가세요. 자,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머님 기도를 하십니다. 속으로 어머니 없어. 얘 지금 엄마 모셔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엄마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죠. 저 사람 화장실 갔어요. 돌아오면 간다고 얘기는 하고 가야죠. 제가 노래 한 곡
어머니 노래 노래를 네 벌건 대낮에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를 하신다고요? 여기서요?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왜 이러니? 김윤도 노래 김윤도 아이 김세현 엄마 봐야지 예, 드디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많이 많이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아, 제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어머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넓은 마음을 지니시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추천 받아갖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죠. 저희가요, 아, 어머니 그 생신을 맞아서 네. 좀 상은이하고 의논하다가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이 없을까 해서 조금 직구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뭔가 어머님 생신에 크게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일 좀 꾸며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일단 촛불을 좀 끄세요 일단 어머니. 네. 자, 네. 하나, 둘, 셋. 하나.